안녕하세요.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토마토 Q&A 시간입니다. 오늘 다룰 주제는 발달장애 아동 유치원은 어떻게 할까요? 그러니까 아이가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치료를 하면서 좀 나이가 이제 먹어가고 기능이 좀 나아지면 유치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대답은 저번에 Q&A 시간에 했고, 학교 문제는 좀더 나중에 다룰게요. 근데 이제 유치원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으세요. 이거 실제로, 어저께 제가 그 진료 중에 받았던 질문이기 때문에 Q&A 시간으로 바로 올려드리는 거예요.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급적이면 일반 유치원에 도전을 해봐라. 일반 유치원에 도전을 해보는 게 좋다. 저 유치원에도 장애 통합반 위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거기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이거 기준은 되게 분명해요. 일반 유치원에 못 다닐 정도의 장애 자체가 심화되면은 이제 지금 요 Q&A에 대한 대답 대상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일반 유치원에 도전이 가능한 아이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아이들이면 가급적 도전을 해봐라. 가급적 도전을 해봐라.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인데요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이게 사회성 장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 아동들과 접촉을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. 그거 이상과는 사실 그 치료는 없어요. 문제는 일반 아동하고 접촉을 했을 때이 아이가 그 과정에서 학습을 할수 있는, 즉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감각 상태나 그런 그 준비 정도가 되어 있느냐, 아니냐,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지. 할 수만 있다면 일반 아동하고 접촉을 하고 일반 아동하고 놀때이 사회성 증진은 가장 완성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그 발달장애 아동, 자폐 아동을 치료하는 목적이 뭐냐, 목표가 뭐냐, 일반 아동들과 함께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게 치료의 목표예요. 목표니까 애써서 통합반 가고 애써서 뭐 장학반 학교 가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. 가급적이면 일반 유치원에 도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유치원이 좋을 것인가에 대답하기 전에 그럼 언제쯤에 그 유치원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일반 유치원에 갔을 때 아이가 도움이 되는 상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. 아이가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. 즉 다른 아이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호기심도 생겨서 주변에 이렇게 얼쩡거린다든지 그 아이를 관찰한다든지 해서 일반 아동과의 접촉 자체가 이 아이에 대해 사회성 자극이 되는 정도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. 즉 또래 아동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생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학습이 되려면 동작 모방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아이가 뭐 짝짝꿍을 한다든지 얘야 누구야 뭐 해보자 안녕 빠이빠이 그러면 적어도 안녕 빠이빠이 흉내를 낸다든지 그게 기능이 높고 낮은 걸 떠나서 단순 동작이라도 모방이 필요한 순간에 모방은 어느 정도 할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또래들 갖다 호기심을 보고 그 또래 아동의 그 동작을 모방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단순 동작 모방만으로는 이제 쉽지 않고 초보적인 언어 모방이 등장할 시점. 언어 모방이 완성돼서 말이 잘 트이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조금 능동적으로 고민한다면 초보적으로 언어 모방 다 말은 못하더라도 끄듬절만이라도 흉내를 내본다든지 비슷한 옹알이가 흉내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언어 모방이 초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 이해가 되고요. 뭐그 다음에 공통생활을 하는 거니까 착석이 가능하고 간단한 지시라도 좀 앉아 있을 수 있는 요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. 다른 아기에게 관심을 가진다, 모방을 할수 있다. 이때가 되면 또래 아이들 정상적인 아동들이 운영되는 유치원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사회적 자극이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져요.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. 제가 많이 봤던 분들이 유치원 문제를 고민할 때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. 가장 큰게 조건도 안 됐는데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. 이것도 무슨 그 조기 교육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근데 지금 앞서 나열한 그 조건이 안 됐다라면 그건 안 하시는 게 맞아요. 그거는 하나마나 애한테 해가 돼요. 해가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. 그때 그 시간에 치료를 더 배치하는 게 맞아요. 근데 또 역으로 이런 분도 있어요. 애가 충분히 저런 기간이 나오고 있는데
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집중 치료했고 치료소만 계속 있는 데들이 있어요. 이게 학교 같이 종일반으로 치료소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. 예? 그 납병동 같이도 운영을 하고 있고, 이게 그 물리치료하는 그 뇌성마비 애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, 이 우리 발달장애 아동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납병동 같이 해갖고 하루 종일 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장애 학교에서 보낸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요. 그 장애 아동끼리 또래 모임을 시킨다? 그거 참,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.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. 그래서 아이가 일반 유치원에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도 그냥 장애 치료만 하겠다고 일반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그 치료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 것도, 이것도 미련한 거예요. 안 맞아요. 그래서 이 정도 조건이 되면 일반 유치원에 일단 도전하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유하고요. 자, 그럼 유치원을 갈 때 어떤 유치원을 보낼 것인가? 결론은 이거예요. 발달에 도움이 되는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. 발달에 도움이 되는 유치원. 일단은 안 되는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. 공부를 막 시키는 유치원? 절대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. 사회성 발달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격화된 프로그램을 갖다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규칙이 강화되든지 막 이렇게 짜여진 프로그램을 빡시게 하는데, 그런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절대 이런 데 유치원은 피해야 되고요. 공부보다는 놀이 위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실내 놀이보다는 실외 위주로 노는 게 제일 좋아요. 예. 그렇게 실외 놀이를 갖다 많이 하는 그런 유치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, 두 번째는 또 지적하고 싶은 게 단체 놀이하고 개인 놀이가 자유로운 곳이어야 돼요. 예? 단체 이렇게 모여서 뭐 어떤 프로그램 할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애들 갖다가 뭐 혼내거나 강의에서 해서 강제로 앉히거나 막 이래서 아이의 행동 규제를 하려는 것 같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면 별로 좋을 게 없어요.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관심 갖고 초보적인 모방을 할 때 참여해도 쓱 주변을 배회할 거거든요. 배회하면서 서서히 이제 구경하다가 모방이 이루어지면서 단체 모임에 이렇게 서서히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렇게 규격화된 프로그램보다 좀 약간 자유롭고 아동 발달 위주로 좀 배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유치원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경험하기도 하고 해서 갖고 있는 그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, 확인된 정보로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제가 봤던 거는 그 연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이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매우 좋아요.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쪽을 갖다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아스퍼거 증후군 정도 수준의 아이라면 아주 괜찮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워낙 경쟁률도 치열하고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한다면, 제가 그 본 바로는 숲속 유치원이라고 있더라고요. 그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대략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봤던 아이들이 숲속 유치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한테 굉장히 발달에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일반 유치원에 도전해 보기를 권유를 하고요. 조건이 된다라면, 그리고 여건이 된다라면 일반 유치원 중에서도 숲속 유치원을 갖다가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.